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그 이사야서 43장 앞부분 말씀을 나누었을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이로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그분의 것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시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다른 신은 우리의 구원자로 없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거룩한 이시며 또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창조하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괴롭게 여겼다. 여호와를 부르지지 않았고 여호와를 괴롭게 여겼다. 라고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여호와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자로 찾고 그분을 구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5절의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이야기는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있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의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여유 있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한 것이 바로 율법 앞에 복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율법의 괴롭힘을 받는 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의 죄성 때문에 육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로 괴롭히게 하끔 우리 안에서 죄성이 자꾸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 인 것을 말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느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서서 주님과 교제를 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나의 거룩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는 하지만
입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멀어졌다라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만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여기까지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 이 말이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는 얘기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겸비하는 심령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떤 고난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부르짖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의 손길을 힘입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만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은 것은 여호와가 나의 단 한 분의 구원자이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노력하면서 거기서 내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심령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우상을 찾고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창조자고 나는 너의 구원이다. 오직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어도 우리가 구하고 찾을 분은 나의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한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보내어라고 했죠. 이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말씀을 보내서 너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그 죄악의 고통에서부터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부터 너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실 것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시면 사랑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속해주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요. 나는 너를 구속한 자요. 너의 단 하나의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온전히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바로 구속자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의 속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이 야곱은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여호와를 괴롭게 만들었다.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도 아니하고 제물로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유황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향품을 사지도 아니하고 기름으로 여호와를 흡족하게도 하지 아니한 얘기.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번제. 우리 번제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번제는 무엇을 할 때 이 번제를 드리느냐. 번제는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을 말합니다. 속죄제물로 번지 어린 양을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그 번제를 화제로 드린다. 이 화제를 드릴 때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은 거기에 기름과 유황을 놉니다. 그 기름과 유황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이것이 화제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져요. 근데 그러면 화제는 뭐냐? 출애굽기 29장 18절을 보면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자, 번제와 화제가 같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이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너희가 내게 그 번제 어린 양도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 유향이나 기름을 드리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속죄 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는 얘기는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심령. 그럴 때 그 제물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화제물로,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십자가를 힘입어서 요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23절 24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애통하는 심령은 피의 회개인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은 회개이기 때문에 요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번제요, 그 화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럼 그는 그의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그 유황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냄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영원한 생명이 드려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 냄새는 영원한 생명의 냄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또한 향기로운 냄새가 영원한 냄새, 그 생명의 냄새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제사, 우리가 그걸 지금 신약에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이 그 찢기신 휘장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 새롭고 산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길은 십자가 단 한 길뿐이라는 거예요. 그 단 한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고 그 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롭다함을 얻고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 심령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 성령을 힘입어서 드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어느 것이 참 예배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옳은 것이고 세겜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어느 장소에 드리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니 바로 그때라.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해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든 악기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심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즉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심령 하나하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가 나를 오히려 괴롭게 한다 그래요. 무엇으로 괴롭게 한다 그래요? 24절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여호와 앞에 나가지만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호와가 그들을 만날 때에는 그들이 죄악이 여호와를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그들이 진 죄짐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가 더 고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가 내 그 입으로는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부르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서 피를 가진 자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의는 없이 믿음은 없이 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가 없는 그리고 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또 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예배로 내 앞에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르짖으니 네 죄악이 그대로 있어서 그것이 나를 오히려 괴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24절 말씀에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라고 돈으로 산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여기서 돈으로 향품을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한다 이 말이에요. 향품을 사기 위해서. 자, 여기서 향품이 뭐라 그랬어요? 유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는 피의 향기인데 그 피의 향기를 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데 우리가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어진다는 거. 로마서 6장 4절로 부터 5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향기를 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 더러운 냄새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나려면 사망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에게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그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유황을 산다라는 얘기는 대가 지불을 해라.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 지불을 해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이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도말해버신다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 나라고 말하는 여호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 여호와 나 구원의 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너희의 그 죄와 너희의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니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기억지 아니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계획하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는 이것을 믿고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을 내 것이 되게 해라 이 말일 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는 자가 되어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요한에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인정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힘입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로마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율법을 너에게 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너희가 행위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바로 나를 그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으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그 구원을 내 것이 되게 하는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한다. 이 뜨겁게 사랑한다에게는 육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 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단어를 말하는데 그중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자, 네 가지 사랑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의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하냐?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네 번째는 스토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내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하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하는 이런 마음이 너희가 어떤지 알지? 나는 너희의 친구요. 나는 너희의 신랑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도 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사랑하고 나와 이 관계를 온전히 할 때 뜨겁게 부모를 사랑하고 뜨겁게 남편을 사랑하고 뜨겁게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할 때 너희는 나와 나의 이 아가페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간에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만큼 하지 못하고 또 친구는 너무 좋아해서 요즘 아이들은 친구 너무 좋아해요. 친구 말이라면 다 믿고 따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은 따르지 아니하는 거. 우리가 정말 예수님한테 뜨겁게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간에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할 수 있는 건 그 사랑이 있을 때만 용서할 수 있어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랑을 할 때는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랑보다 더 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버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너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너는 내게 그 죄를 깨닫고 나를 찾고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고통과 쇠사슬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찾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찾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내 시조가 너의 시조 너의 첫 아버지 누구? 아담. 아담이 범죄하였고 또 너의 교사들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가리킨다고 하는 너에게 이제까지 말한 족장들 또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 교사들이 다 온전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다 배반하면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어주고
비방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자, 네가 얼만큼 의로워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오직 단 한 분 그 구원의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네가 이와 같이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내게 나오지 아니하니 한번 말해봐라. 내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한다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 사랑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과 죽고 연합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것은 그냥 소리 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이 말이죠.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말하고 아는 자가 되어지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성경의 지식을 알고 되어질 일을 아는 예언자일지라도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날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부모 자식 간의 심령, 친구 간의 심령, 또 남녀 간의 사랑, 그 이상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구제하고 물질로 뭔가 또 선교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며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심령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고 끝까지 간다 이 말이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붙잡지 아니하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자가 되어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자가 아니란 얘기죠. 오직 그 하늘의 것, 그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초월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육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불의, 세상에 속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번제와 화제와 속죄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는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분만을 구할 때 주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참으로 왕으로서 나로 하여금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 심령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심령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자인가, 어떤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인가,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주님 안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사람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 피부로 새롭게 함을 얻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심령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오른팔을 드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앞서가시는 대장이 되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분인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